내수질환경 기사 2018년 1회 네 번째 과목 공정시험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1번, 61번.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자, 지금 뭘 하냐면은 완전연소 가능량, 퇴적물의 완전연소 가능량을 측정을 한대요. 자, 110도씨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도가니에 무게 넣고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550에서 몇 시간 가열을 하나요? 네, 550에서 2시간 강렬을 해서 그 다음에 무게를 측정하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그럼 문제 62번. 총질소 연소 흐름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냥 나오죠? 본문으로 쭉 나올 거고, 지금 여기에 이제 뭐를 넣냐, 뭐를 통과시키냐, 어떤 칼럼? 카드뮴, 구리, 환원 칼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정확히 취하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부피 피펫으로 액체를 이제 정확히 눈금까지 취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요거랑 이제 문제 잘 나오는 게 정확히 정밀히 단다. 이러면은 밀양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게를 정확히 단다. 그러면 수치 얼마? 0.1mg까지 이제 다는 걸 정확히 단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확히란 말이 들어가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 64번 볼게요. PPM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나요? 자, PPM. 우리가 1PPM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0^-6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100만 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 10의 6승 그러면은 1kg에 1mg 들어있는 거. 자, 요거 mg이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이죠. kg이면은 1000g이죠.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얼마요? 이거 10의 마이너스 3승에 그램은 없어지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맞죠? 그래서 PPM은요, 100만 분율이니까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맞아요.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그래서 2번, 3번은 맞고, 1번 볼게요. 자, PPB 농도의 1000배이다. 1PPM은 1000PPB예요. PPB는 10의 9승, 마이너스 9승이고,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몇배 차이 나요? 1000배 차이 나죠? 그래서 요 1번도 맞네요. 그럼 4번 볼게요. 퍼센트 농도의 1000분의 1이다. 자, 퍼센트 1%는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몇배 차이 나요? 6이랑 2니까 10의 4승. 자, 만배 차이 나요. 그래서 1%는 만 PPM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만 분의 1이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럼 문제 65번 볼게요. 자, 아연의 가시성, 자외선 가시성 분간법 요거 진콘법이라고 하죠. 자, 요거 pH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pH 9에서 진콘과 반응하는 청색의 흑강도를 측정을 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전기전조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기전도도 요거는 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는 넘어가셔도 되는 건데요. 일단 4번에 보면은 전기전도도 단위가 시멘스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4번 일단 맞아요. 그럼 1번 볼게요. 용액의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맞아요. 용액이 전류를 잘 운반하면은 전기전도도 큰 거고요. 운반 잘 못하면은 전기전도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맞아요. 그럼 2번, 온도 차이에 의한 영향이 적어 폭넓게 적용된다.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은 온도를 우리 25도씨로 맞춰줘요. 뭐 틀리면은 환산까지 해주거든요. 그 말은 온도 차에 따라서 이 전기전도도가 다른,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요게 왜 그러면은 이제 물 속에서 전기를 옮기는 게 이온이거든요. 근데 이온도 전기를 옮길 때 보면 온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운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